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경상남도는 중공업과 조선업 등 전통산업에서 원자력과 방위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지원과 관광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성진 기자가 박완수 경남지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사님, 2024년이 밝았는데요. 예. 올해 경남 도정의 목표와 비전을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경남의 주력 산업들을 지속적으로 방산, 원전, 또 그 항공우주, 조선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가 노력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경남의 투자 유치와 창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젊은이들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지난해에 우리가 거점을 동부, 중부, 서부로 만들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노력해야 될 것이 정부의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 남해안 관광개발 사업을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준비를 하고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금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남해안 관광개발을 시작하는 해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가 자체적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5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한 1조 6천억 정도 투자해서 5개년 동안 노력을 할 생각이고, 특히 금년에는 이제 방위산업에 있어서 그 부품을 국산화시키기 위해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도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 국회 통과가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이 방위산업 부품 연구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 산업도 지금 최근에 이제 원전 생태계가 회복이 되고 또 원전 수주도 이집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수주를 많이 받아오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이제 저희들이 원전도 경남의 원전 산업 육성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방위산업 원전 산업에 대한 전용 국가 산단도 작년에 우리가 지정을 받았죠. 그래서 그 산업단지 개발 준비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원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세대 원전, SMR과 같은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지금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예타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원전 산업에 대해서도 정부 투자라든지 자치단체 우리 도 투자를 통해서 원전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젊은이들, 청년들을 우리 경남에 붙들기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저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청년들을 머무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만은 이 컨텐츠 산업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컨텐츠 페어도 했고, 컨텐츠 학과들이 우리 경남에 입지하고 있는 대학들의 컨텐츠 관련 학과가 많아요. 거기서 배출되는 인원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 주력 산업들 산업단지를 만들듯이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컨텐츠 타운을 만들기 위한 국가 예산이 2024년도에 정부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 유출 원인이 이제 교육의 문제인데, 우리 경남의 대학들이 굉장히 입학 신입생 충원율도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교육 청년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정부도 교육에 대한 정책을 중앙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경남에 있는 대학에 대한 인재 양성 정책도 경남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재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경쟁력 갖추는 대학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혁신도 도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이 경남에서 교육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남해안 관광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입니다. 규제 완화는 남부권에 우리 남해안에 보면 각종 뭐 공원으로 묶여 있고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섬들이 하나도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남해안 개발 특별법을 만들고 섬 발전 촉진법을 저희들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해안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남해안 그다음부터는 이제 투자 유치를 통해서 관광지로 만드는 거죠. 저는 최소한 남해안에 세계적인 관광지가 한 두 곳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전남과 경남과 부산이 합심해가지고 세계적인 투자가들을 규제 완화를 1차적으로 하고 그 규제 완화된 남해안에 세계적인 투자가들을 이렇게 불러서 투자 유치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우리 도가 제공을 해서 투자를 이끌어내고 남해안 관광개발을 해나갈 생각인데 그 두 가지 이외에도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관광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해놓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그런 규제가 되고 있고 또 오히려 개발을 해야 될 곳은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개발할 곳은 과감하게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엄격하게 묶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훌륭한 자연 경관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사님 지금까지 경남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